늘 그랬어요. 전두환 정권이래. 전두환이 만들어놓은 언론 통폐합 구도 하에서 네. 이제 기득권 언론이 돼버린 거죠. 그 언론은 언제나 부패 세력들을 비호하는 데 더 앞장서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민주주의,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싸우는 과정은 언론의 허위 왜곡 과장 보도와 싸우는 과정이었어. 언론이 시민들 편인 적이 없어요. 요즘 시끄럽습니다. 언론도 신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우리 전용 박사님 거의 매일 제가 모니터링 좀 하는데 어떤 하찮은 언론사가 누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왕이 될 상으로 뽑은 사람은 속히 왕국으로 귀화해야 관상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다른 아시아 국가들 얘기했는데 이거 언론사에서 윤석열을 관상을 기사를 쓰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요즘 이 언론이 띄워주는 윤석열 모습 이런 거 보시면서 어떠세요? 우리 박사님 오죠. 뭐 요즘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우리 시민들은 전두환 정권 그 전부터지만 사실은 네. 언론 민주화 투쟁이라는 게 사실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와 싸운 과정이에요. 그러네요. 뭐 땡전 뉴스.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 자유. 해왔어요. 네네. 근데 독재 정권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제가 볼 늘 그래요. 예. 언론이 주류 언론이 네. 뭐 메이저 언론사들이 공정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언론의 허위 왜곡 과장 보도에 대해서 시민이 싸운 과정이었지 언론인들이 싸운 과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언론인 중에서 극히 일부. 네. 전체에 그야말로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을 뿐이지 네, 네. 대다수 언론인들은 오히려 부패 권력과 늘 한편이었어요. 나팔수라 그랬지. 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박정희 때 동아일보 그저 언론 자유 투쟁을 했던 분들 네. 나중에 이제 한겨레신문 창간하는데 네, 네. 넘어갔죠. 그분들 잘렸어요. 어떤 기자들이 잘렸어요. 그렇죠? 전두환 때 그 땡전 뉴스 하고 그럴 때 네, 네. 그 뉴스들은 뭐든 미칠 수가 있었나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른바 이제 민주진보적인 그런 정권에 들었으면 언론이 언제 거기에 가깝게 네. 우호적으로 써졌어요? 늘 그랬어요. 전두환 정권이래. 전두환이 만들어놓은 언론 통폐합 구도 하에서 네. 이제 기득권 언론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언론은 언제나 부패 세력들을 비호하는 데 더 앞장서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민주주의,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싸우는 과정은 언론의 허위 왜곡 과장 보도와 싸우는 과정이었어. 언론이 시민들 편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지난 촛불 집회 때도 촛불 그 혁명 때도 어느 언론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시민들 어떻게 했어요? 언론사 차가 보이면. 특히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런 공격을 당했어요. 네네. 물러나라, 물러나라. 외국 보도하는 뭐 조선 TV죠. 네. JTBC 정도나 이제 그 당시에 유일하게 JTBC 정도에 환영받았어요. 예, 환영받았지. 네. 대다수 언론사들은 다 그게 시민들의 뜻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늘 그랬어요. 네. 박근혜에 대해서 형광등 몇 개의 아우라라고 쓰면서 네. 그죠? 이번에 이제 그 박근혜에게 그 향했던 그런 아부가 또 이명박 시대에는 뭐 실용 중도 새 시대에 어울리는 지도자 이런 식으로 계속 경제 대통령 뭐 극찬을 예. 했잖아요. 그런 관행이에요. 그런 관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참에 언론 개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시민들의 민주주의 실질을 확장시키고 민주주의 내용을 진전시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주로 거대 언론들의 기득권 부패와 결탁한 거대 언론들의 왜곡, 과장, 허위 보도와 싸우는 과정이었다고. 지금도 이제 이건 뭐 거대 언론도 아니지만 하는 행태가 똑같단 말이에요. 네. 이제 윤석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군이 잘 안 보이고 지지분해진 한 상태니까 네. 거기에 이제 차기 후보로 나올 것 같다 싶으니까 유력하다 싶으니까 무조건 띄워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금도가 있어요. 정도가 있는 거죠, 사람이. 네. 아니 민주국가에서 네.
왕이 될 관상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기자가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것도 AI 관상으로 봤는데 볼 때마다 달라. 예. 다른데 뭐 왕이 될 관상 98%다. 이건 뭐예요, 그게. 지금 뭐 대통령이 주식인가? 이 주식 사두면은 저 98% 오릅니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민주국가의 민주시민들을 우롱하는 회사죠. 그죠? 그런데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좀 쉽게 말하면 한심한 거죠.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론이 참 한심하다. 한심한 상태에서 자기가 한심한데 한심한지도 모른다. 이게 지금의 현상인 거겠죠. 오늘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여태까지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었으면서도 언론과의 투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군요, 국민들이 진짜. 그렇죠. 아니, 촛불 집회 현장에서 우리가 느꼈던 걸 그대로 한번 그렇죠. 다시 리마인드 해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동시에 언론사 차량들 물러가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기자들도 네. 물러가라고 그랬다고. 네. 왜 그랬겠어요? 그게 한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자유를 위한 싸움이 민주화 투쟁이다.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이죠. 그런데 그 언론이 그 자유를 이용해서 아주 부패한 짓을 하고 있다면, 온당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검찰의 우리가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이걸 얘기를 해요. 네. 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택적 보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죠? 선택적이었어요, 대단히. 네, 네. 그리고 그 이해가 어디에 귀속되느냐, 누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느냐는 거죠. 주로 광고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했어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거지. 자기네들한테 광고를 그렇죠. 줄 수 있는 사람들. 뭐 검찰도 마찬가지거든. 그렇죠. 주로 이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봐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모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미래의 고객이라고 말씀하세요. 미래의 투자. 그러니까 무슨 뭐 언론사들이 뭐 진보 언론이다 뭐다라고 하겠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이제 사회적 약자, 또 예. 일반 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는 뭐 이런 식의 유튜브 방송이나 이제 대안 언론 매체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정한 언론 자유란 무엇인가, 네.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을 지는 언론이란 무엇인가, 이걸 새롭게 보여줘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렸던 이런 언론사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행태. 근데 뭐 어떤 것들은 훨씬 더한 행태를 보이는 것들도 있어. 네네. 보면 네. 관상을 넘어서서 뭐 하긴 뭐 그 저 뻔한 언론사가 이름 가지고 뭐 1, 2, 3, 4 새겨 가지고 궁합이 몇 퍼센트니 이딴 거나 보여주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대안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정말 정론이 뭔지 네. 보여줘야죠. 뭐 그래서 어쩔 수 있겠어요? 그런 언론 매체들.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지금도 어차피 세계 최하위의 신뢰도지만 네네. 결국 문 닫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다가 문 닫는다라는 위기의식을 심어줘야죠.